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가톨릭 성당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는 고해성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부님께 고해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해성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좀 흡사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다른 교역자님들의 그 사무실은 다른 층에 있었는데 유독 제 목양실만 그 기도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교회 교인들은 그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아주 간혹,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간혹 이제 다른 교회 교우들 중에서 이제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 앞에 이제 목사실이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또 자신의 신앙 상담과 그 자신의 죄, 아주 어려운 얘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오실 때도 있었지만 아주 분주하게 제가 사물을 볼 때 또 전화를 할 때 그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시간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나. 저는 지금 전화통 받다가 이분 만난 거고 이분은 지금 기도하시다가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정말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 지금 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서 털어놓는 죄의 고백을 들을 때, 아, 어찌 보면 이분이 이 순간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본인들은 입으로 지금 은혜가 다 떠나갔다고, 정말 내한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분을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 은혜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많은 죄 짓고 못된 짓 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지금 그 시간에 집에서 발 편하게 뻗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대학 청년부 다른 교회 이제 연합 집회를 한 3일간 인도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회원 중에 한 명이 와서 이제 아주 거의 뭐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는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믿음이 많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이번 집회에 와서 보니까 대학교 다니는 후배들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자기 친구들도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수련회 끝날 때까지 꼭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지금 은혜 못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이 청년만큼 은혜를 많이 받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슬프고 터질 것 같은 이런 간절함 생기고 또 자신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이분 지금 표현으로는 은혜가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종의 눈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고 있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획하시고 있는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토마스 트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보다
3번의 깊고 진지한 신음소리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 생명 얻는 회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는 사실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어지는 맥락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교인들은 그 마음속으로 내심 지금 베드로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들질 않아서 베드로를 지금 막 추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금 베드로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당신 왜 우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냐는 거죠.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여차저차해서 일이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마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내가 고넬료 집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와 같이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온 가정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유대인들을 위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다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그 고넬료 사건이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 사건, 성령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은혜 받았다는 것, 구원 얻었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 모든 말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가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도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을 붙잡고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을 상기하면서 아, 우리들에게 시작하셨던 그 역사가 저들에게도 있었다면 교회의 역사가 저들에게 시작된 것이다. 생명 얻는 회개를 저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 이 성령의 역사를 종합해서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온 교인들이 그렇게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이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생명이고 회개가 은혜입니다. 가끔씩 보면 가정에서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미국 유학 갔었을 때 선배 집에 이렇게 있는데 두 그 부부가 막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혼부부가 싸우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만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래요. 의인 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두 죄인이 살면 감사와 행복이 넘칩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마음 복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까지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정직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정직이 겸손으로 이어지고 그 겸손이 이제 생명으로 곧 이어질 테니까는요. 언젠가 한번 교육자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기소개 해보라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합격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그 AA라고 하는 단체 팜플렛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금주의 본질, 그러니까 술을 끊는 그 본질은 10%의 술과 90%의 정직합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 중에 여러분 흡연단체, 흡연클럽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클럽인지 상상이 되세요? 자,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이제 그 마약 중독자들, 이걸 치유하는 선교단체인데 흡연클럽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사람, 남자들이 이렇게 담배 나눠 필 때 그때 속에 있는 얘기하면서 정직해지거든요. 이 흡연클럽을 섬기는 교역자들의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이 흡연클럽이 교회의 모습보다 훨씬 더 교회의 모습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모여있는 멤버들은 서로 끌어안고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둘러앉아서 스스로 사연을 얘기하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가정에서 뭔가 쉬쉬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들에게는 이런 발언 자체가 큰 감격이고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치 옛날 간증 집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돕기를 서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가 됐건 4시가 됐건 이제 술 마시고 싶은 유혹이 들면 다른 멤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즉각 달려와서 이제 그들을 돕습니다. 그들은 지위와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냥 성도 부르지 않고 자기 first name, 이름만 부릅니다. 이 그룹들이 매주 지키는 10가지 규칙을 함께 복창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제일 중요한 원칙이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이 마약하시는 분들, 마약 중독자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은 멀리서도 속이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차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아주 잔인할 만큼 정직한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두 번째는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다 하루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섬기는 교역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유 모임, 이런 마약 중독자의 치료 고백 보면서 교회가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서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사실은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아이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저 예, 잘 지냅니다. 그런 답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아이,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흡연클럽 선교단체 왜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느냐? 교회에 가면 지금도 비참한데 교회에 가면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자신의 흠을 들춰내는 곳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개밥에 도토리가 되는 기분이라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좀 빈틈없어 보이고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옷도 멀쩡하고 가정과 직장도 있고 삶도 멀쩡해 보이는데 근데 자신의 삶은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청바지 차림에 티셔츠를 입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해지는 게 이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각을 하실 경우 그 중독자 모임에 못 그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늦게 온 분들을 정말 반갑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중독자가 이 모임에 못 나올 뻔한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니까 그걸 다 일어나서 그렇게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한 번이라도 지각을 하면 이제 정말 가슴속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내게 필요한 거는 술보다 이 모임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이구나. 그 만남이구나. 이거를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여러분. 늦게 오시는 분 다 이렇게 맞아주려면. 여러분, 정직하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같은 걸 나갈 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티셔츠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가는 지금 선교지에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서 거기다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좀 정직하자면 거기다가 사인펜으로라도 한 자를 더 적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정직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선교단체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티셔츠를 입고 나가요. 사실 여러분, 티셔츠 언니 뒤쪽 한편이라도 사실은 그 계획 속에는 자기 희생과 역경과 징계를 포함한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사실 전도다, 선교다, 회심이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도움을 많이 주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 논문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도움을 막 일방적으로 줄 때, 그때 전도가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그때 회심의 경험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대대로 계승될 때 자녀 앞에서도 어찌 보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 신앙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대물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이는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시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세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모세를 느보산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그 상관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정직함 못지않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그릇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죄책감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과거의 문제로 시작됐다가도 이제 나중에 가서는 미래의 변화를 가리켜야 돼요.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베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시편 51편에 보면 아주 묘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더니. 여러분, 왜 주께만 범죄했죠?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밧세바에도 잘못했잖아요. 나단 선지자에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더니 얘기해요. 지금 다윗은 과거의 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의 변화를 가르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클린턴 대통령이나 뭐 그 닉슨 대통령과 같은 그보다 훨씬 더한 죄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이 시편을 만들어서 온 국민으로 하여금 부르는 믿음의 노래가 되게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더니. 과거에서 미래의 변화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된 죄책감, 이것 역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결코 치유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릇된 죄책감에서 뒹구는 사람 역시 결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는 그릇된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생한 사람이에요. 루터가 수사로 있을 때 너무 시시콜콜한 죄를 가지고 이 불건적인 생각, 불건전한 생각으로 때문에 몇 시간 이 자기 반성을 해가면서 그 고해 성사받는 그 고해 신부를 진을 빼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선배 수사가 홧김에 루터한테 그 한마디를 했대요. 이보게,
하나님이 자네에게 화난 게 아닐세. 자네가 하나님께 화난 걸세. 그릇된 죄책감. 이게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테이블톡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천연두를 진단하기 위해서 모든 고름을 살펴볼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 고름을 하나씩 하나씩 치료할 수도 없었던 건데, 자기가 그만큼 그릇된 죄책감 때문에 고생했다는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필립 얀스라고 하는 저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분이 사는 동네가 그 콜로라도라는 주인데, 콜로라도는 4,000미터 높은 미터 이상 되는 봉우리가 한 50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간혹 등산을 가다 보면 이 높은 산을 아무 생각 없이 샌들에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에 물 한 병 들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지도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우비도 없이. 그리고 자기가 콜로라도 살다 보니까 주변의 이웃 가운데 산악구조대원 자원봉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자기 생각이랑 이 산악구조를 하는 이웃의 생각이 너무 180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간혹 이 이웃들로부터 산악구조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볼 때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산악구조대원들은 구조당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훈계를 늘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립 얀스 자기 생각에는 이 등반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했으니까 좀 고생도 좀 하고 그래야지 좀 고칠 것 같은데, 구조자들은 웬걸요, 그게 호각이 됐건 뭐 살려달라는 외침이 됐건 뭔가 이 거울로 이렇게 반사하는 그 불빛이 됐건 모닥불이 됐건 어느 순간이라도 달려가서 구조하고 그 구조하는 것을 기쁨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이게 뭔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한 등반객들 버릇은 누가 고치나. 그럼 그게 아니라면은 자책이야처럼 규칙 잘 지키는 사람 이거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바리새인 같다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 구조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저 어떤 외침이 있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기쁨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일 아닌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숨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짓고 계속 아담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숨는 거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죄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이유일 뿐. 그러니까 그릇된 죄책감으로 구원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용납할 수 없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아주 못난 인간으로 보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잘못된 가정 배경에서,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자란 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배경이 있거나,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를 모를 때는 착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에 눌려 살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아닌가 착각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바로 은혜야말로 죄책감의 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자, 세인트, 성인은 대다수 사람들보다 더욱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자주 회개하는 죄인일 뿐이다. 자주 회개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럴 땐 죄책감은 대개의 경우 자존심 상하는 것, 실패를 자인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그 치료할 대가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거에 몰두할 때 생기는 거예요. 돌이킴의 목적이 축복인데,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러브스토리 유명한 영화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요 유명한 대사를 남겨요.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랑은 정확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끔씩 환우들 이제 심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임종 환자들 이렇게 심방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모여서 아주 슬퍼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거, 뭐 못다한 말들을 나누시는데 마지막에 가족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딱 두 마디예요. 고맙다는 얘기랑 미안하다는 얘기. 엄마 그동안 고마웠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아빠 참 미안했다고, 아이 그리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 두 마디예요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 그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찾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영의 예배, 그릇된 죄책감이 아닌 은혜로 생명을 얻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기도, 상한 갈대와 같은 찬양,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피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는 엄마의 외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 엄마의 외출이라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과 하니, 싱글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 정도 저녁을 좀 쉬어야 되겠고, 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게 부부끼리 좀 데이트를 잘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료로 이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몇 시간 돌봐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교회의 젊은 피러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 사모님과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했다는 거예요. 3살 된 아들을 이 엄마의 외출 프로그램에 맡기고 이제 몇 시간 이제 밖에서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원봉사하는 집사님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몇 시간 동안 아들하고 제가 게임을 했는데, 목사님 아들하고. 아이에게 엄마가 자신들과 하는 가장 즐겨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아들은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건 나 목욕시키는 거라고, 날 씻기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피터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해 드렸다는 겁니다. 집사님, 사실 그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씻기는 것은 앉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때를 벗기는 것, 그거 가까워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건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집사님,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이거 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귀한 시작과 출발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얻는 회개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로 이제 귀한 신앙인을 신앙적인 성품과 인격까지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느보산까지 세우셨고 또 다윗을 아리우다의 타작마당까지 세우셨던 그 주님,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시고 그 정직이 겸손으로 이어지며 또 그 겸손이 진정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 온 교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